치루, 안녕하세요. 멸치 PD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필름 카메라는요, 미놀타 SRT303B입니다. 우선 제가 이거를 구매하게 된 이유는 사실상 렌즈 때문이에요. 이 렌즈가 MC로커 F1.2 조리개를 가지고 있는 렌즈인데요. 이 렌즈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꽤 귀하다는 렌즈로 이제 알려져 있어서 사실 무게는 굉장히 무거워요. 제가 가지고 있는 니콘 FM2랑 비교를 해봤을 때 굉장히 무거운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런 안전장치, 니콘 FM2는 이 밑에를 내려서 이렇게 올리게끔 되어 있는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뭐 그런 면에서는 조금 바디 자체는 저렴하다 느낌이 좀 들고요. 감기는 느낌들도 사뭇 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가 잠기면은 이게 안 눌려야 되는데 그런 기능도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닫았을 때 안 누르게끔 이런 장치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간혹 가다 눌릴 때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조금 아쉽습니다. 사실은 얘가 바디가 좀 오래되기도 했고 고장이 나서 한번 수리를 맡겼었는데 수리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이 뒷면이 열리고 닫히는 게 확실히 보이더라고요. 그 전에는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 톱니바퀴 돌아가는 부분이 사실 겉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잘 됐었어요. 근데 이제 필름을 넣고 닫고 나니까 잘 안 감기는 현상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뭐 열에 7~8번은 안 감겨서 자꾸 사진이 겹쳐서 찍히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이제 수리를 맡겼는데 수리는 뭐 55,000원? 거의 비싸지 않게 수리가 잘 된 것 같아요. 밑에 보시면 여기 미놀타에도 네, 이렇게 타이머 기능이 들어있긴 한데 얘가 지금 필름이 없어서 그런가? 얘도 수리를 해서 단 거거든요. 근데 이거 필름 한번 넣고 해봐야겠어요. 이거 어라? 이거 장식으로 달아놓은 건가? 뭐 이 카메라의 최대 장점은 사실상 렌즈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렌즈 때문에 구매를 한 거고 F1.2의 조리개 값을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이렇게 흔치 않다 보니까 게다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EOS 800D의 어댑터를 이용해서 약간 올드렌즈 특유의 느낌을 또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카메라 렌즈만큼은 정말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상 고장난 상태에서 찍어봤기 때문에 깨끗하게 수리가 된 이후에 사진은 어떻게 나올지 저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건전지가 하나 들어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약간 이렇게 100원짜리도 살짝 두껑감이 있는 것 같고 50원짜리로 돌리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지금 건전지가 없어서 얘가 안 들어갔나 봐요. 이게 LR44 건전지가 들어가는데요. 건전지는 아랫부분에 동전으로 열어서 넣으시면 되는데요. 평평한 부분이 밑에 쪽으로 향하게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카메라들이랑 달리 고정부가 없어서 이게 원래 이것도 빠진 건가 싶었는데 뚜껑에 자석같이 이렇게 붙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렵지 않게 장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카메라는 기계식 카메라라 건전지가 없어도 촬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타이머 기능이 안 됐던 거는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 건전지를 넣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은 노출계를 활용할 수 있는 건데요. 이 뷰파인더를 보시면은 이 동그란 게 있고 이렇게 얇은 바늘이 있어요. 렌즈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을 가지고 노출을 어느 정도로 맞출 수 있는지 동그란 것과 얇은 선이 같은 위치에 위치를 하게 되면 노출값이 적정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셔터 스피드를 조정하거나 F값을 조정하게 되면은 바늘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적정 노출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셔터 스피드를 옮기거나 옮기는 것도 뷰파인더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네, 이 렌즈 밑에 옆에 부분을 보면 이렇게 누르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F값 설정에 따라서 조리개가 얼만큼 닫히고 열리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F값 설정에 따라서 변화되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정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조리개가 값이 높아지면은 조여질 거다라는 게 미리 확인을 할 수 있고 조리개 값을 최대로 개방을 하면 거의 닫혀지지 않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필름 통 여는 거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금 이 안전장치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여시면 돼요. 이렇게 위로 그냥 이렇게 열립니다. 네. 어, 이거 고치고 나니까 소리도 완전, 소리부터 완전 다른데요. 네. 자, 그럼 필름을 한번 같이 넣어볼까요? 네, 필름을 넣을 때는 이렇게 홈에 필름을 끼우신 다음에 필름 부분을 잡고 늘려서 필름 통을 장착을 해주시면 되고요. 필름이 제대로 잘 감기는지 확인해 보시고 한 두세 번 공셔터 날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뚜껑을 덮고 다시 한번 필름을 감아서 1이 될 때까지 셔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이 셔터 스피드는 이 위쪽에 돌아가는 걸로 돌리시면 되는데 제가 쓰는 니콘이랑 비교를 해보면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돌릴수록 셔터 스피드가 짧아지거든요. 근데 얘는 반대로 돼 있어요.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B라고 써있는 벌브 촬영이 가능한 거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가장 빠른 셔터 스피드로 찍을 수 있는데 미놀타는 1000분의 1까지만 지원을 합니다. 이런 것도 보면은 약간 얘 카메라 자체가 굉장히 좋은 카메라라고 하기는 조금 힘든 것 같긴 해요. 그 ISO는 요거를 살짝 들어서 돌려주시면 되고요. 요 돌아가는 느낌은 감촉이나 이렇게 좀 반응하는 것도 이거는 좀 니콘 FM2보다는 좀 나아 보여요. 굉장히 좀 쉽고 돌리기. 지금까지 미놀타 SRT303P 카메라 뭐 필름 넣는 거랑 간단한 리뷰 함께 진행을 해봤는데요. 다음번에 이걸로 찍은 사진들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멸치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